자,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. 자, 본문 첫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본문 원의 내용은 좀 짧았죠. 간단한 분사구문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. Everyone, 자, 모두가 loves cookies. 자, 쿠키를 좋아합니다. 자, 이렇게 every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이 동사 s가 붙은 거죠. 자, 그리고 everyone has a favorite cookie. 가장 좋아하는 쿠키 누구나 있죠. In any supermarket, 어떤 뭐 슈퍼마켓에서건 you can walk down the cookie aisle인데 이제 가끔 저 예전 문법 스타일 이제 예전 이제 시험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발음 끼요 뭐 발음 나는 거 안 나는 거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. 요즘은 잘 나오진 않지만 알아는 둡시다. 이때 S는 묵음이에요. Ice 아니고 aisle. 됐죠? 자, 그래서 쿠키 그런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find colorful packages of cookie. 자, 여러 패키지, 멋진 패키지의 그런 쿠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뭐 이제 도입부죠. 근데 자, there are hundreds of cookies. 자, 수백 종류의 쿠키들이 있대요. 자, 영국의 진저브레드에서 이탈리아의 그런 비스코티에 이르기까지 from A to B. 뭐 이 정도로 눈에 들어오죠. A에서 B까지. 그러면서 자, 여기에 지금 별표 칠 문법이 하나 나왔네요. 바로 분사구문이라는 겁니다. 자, 분사구문은 선생님이 이제 깊숙하게 이미 따로 또 강의 준비를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는데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문맥, 자, 지금부터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바꿀 거예요. 그래서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전자의 접속사를 지우고 자, 말 안 해도 알지? 그러면서 그리고 자, 여기 있는 데이가 자, 거기 있는 그 쿠키 뒤에 나오는 데이와 똑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뭐하러 두 번 반복해요. 그죠? 그래서 자, 짧고 간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주어를 지운 다음 이 동사 부분을 ing,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까요. 알겠죠? 동사를 ing로 쓰는데 이 being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being은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 뒤에 있었던 형용사 perfect만 남게 된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그것들, 즉 쿠키들이 자 완벽하기 때문에 스낵킹, 간식이라거나 or as a dessert, 우리의 그런 후식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자 그것들은 여전히 그 쿠키들은 have become a popular food item. 자, 유명한 음식 아이템이 되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도입부 가볍게 출발하고요. 가벼운 분사구문 정도 하나 쓰면 되겠네요. 됐죠?